지난 3월 아까운 청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변희수.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길고양이가 구조했다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적이 그 고양이 예방접종하러 갔다는 게. 그녀는 지난해 1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제6군단 5기관 여단 전차 조종수 하사 변희수입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울증이 심화되고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육군 본부는 변하사를 군에서 내보냈습니다. 통일! 직업 군인이 복무 도중 성전환을 했고 이를 공개한 것은 국군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저는 아직 네. 저는 육군이고 저는 아직 조국을 위해 서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1년 전 변희수 하사를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지만 반드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23살 젊은이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저희 PD수첩도 큰 충격을 받았고요. 지난 1년 사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사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변하사가 숨진 자택에서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이 영상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남긴 영상인데요. 무엇이 변하사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생전 마지막 육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변하사님 이렇게 얼굴을 위해서 박수. 슬레이트. 아, 벌써 아시네. 가장 상처받았던 기분이 언짢고 상했던 단어나 일들이 있었던가요? 그냥 이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뉴스들이 많았죠. 뭐 무단으로 타양에서 갔니 뭐 다 그 군단까지 보고돼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그건 좀 아니겠죠. 변희수 하사는 군과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군의 의미가 특별한 만큼 상처는 더 컸습니다. 변하사에게 군인은 유일한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변하사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희수는 군대 위키백과 약간 이런 친구였죠. 뭐 군인이 되려면은 뭐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서 뭐 무슨 과정을 거치고 그 훈련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보다 더 꿰뚫고 있었죠, 희수가. 일단 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문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민간인 수준이 아닌 뭐 제대한 예비군이거나 변하사의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한 소설의 감명마다 나라를 지키겠다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변하사.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는 해병대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17년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그토록 원하던 전차 조종수가 됐습니다. 전차 조종 A 성적을 받았고 참모 총장상도 받았습니다. 희수랑 똑같은 병과에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희수만 합격을 했었어요. 희수는 원래 군인이 그렇게 군인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애인데 당연히 군대로 돌아가고 싶겠지. 군인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한 변하사에게 말 못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거울도 보기 힘들었었고 뭐 불 끄고 아예 씻을 때도 불 끄고 씻을 정도로 군인이 되려면은 진짜 이걸 극복해야 한다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의 진짜 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트랜스젠더였던 겁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고통은 군 복무 중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 불쾌감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빈도가 올라가고 성전환 수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생존해 보려고 살아 보려고 그런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수술을 또 돈도 엄청 깨지는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이 군에서 계속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별정정을 했지 그 이상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수도병원에서 권유를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그걸 이제 권유를 했고 그 권유에 따라서 여긴 여단장까지 허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부대 지휘관은 변호사의 수술을 지지해줬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 뭐 수술 시작했거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성전환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군단장은 수술 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단장은 수술 이후에 변호사가 사용하게 될 숙소와 휴게실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여단장님도 직접 저희 대대로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도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와라. 제가 다시 원하는 모습을 찾고 와서 이렇게 군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부대에서 이렇게 뭐 수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부대의 배려 속에서 저는 이제 수술을 받고 변하사는 부대의 공식 허가를 받고 24일간의 휴가를 얻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몰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술 직후 병문안을 갔던 친구는 변화사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뭐 커밍아웃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희수는 그냥 희수니까. 이제 수술했으니까 몸 괜찮아지면 막 다시 막 부대도 가고 뭐 영애 숙소도 뭐 어떻게 뭐 할 거고 뭐 꾸밀 거고 막 이렇게 얘기 다 했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였죠. 그냥 빨리 부대 복귀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본부가 변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다가 변이수하사가 계속해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변이수하사의 정체성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에게 군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수술을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천한 수술과는 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 군인이 복무 중 장애가 생길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과 고환의 문제가 생기면 장애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기준으로 심사해 전역이 가능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겁니다. 강제전역의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성기 상실 하나죠. 딴 건 없고 딱 그거 딱 하나입니다. 성기상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자신의 성 확정을 위한 치료행위란 말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절단 행위를 그러면 신체장애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보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기껏해 하는 게 인사관리 제도가 아니라 그 신체 등급으로 전역시켰잖아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트랜스젠더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굉장히 비겁한 거였고 여군들도 그런 거에 분노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피우진 전 보훈처장 그분도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당한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피우진 전 중령은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로 25년간의 비행 경력을 세웠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6년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 생활은 어땠습니까? 임무도 다 수행하고 이제 직책을 가지고 또 수행도 했고 비행 조정도 했고 뭐 체력 측정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비전 중령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복무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심신장애 판정만을 적용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렇게 유방이 없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규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 자체가 부당한 거잖아요. 예. 변호사의 경우도 여성 성별이 전환되는 걸 떠나서 과연 이제 고환이나 음경이 없다고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 전환자가 과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 전환 수술 이후에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군의관 판정이 나오면은 그건 계속하게 해줘야 된다. 임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대부분 말렸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군의 차별에 맞선 겁니다. 변희수입니다.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복직이 됨으로써 어떤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사회에 줄 수 있는 용기나 어떤 역할들 불이나 남들이 힘든 경험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잘 못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변호사는 복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명의 변호사가 자원에 도왔습니다. 소송을 할 때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어린 나이잖아요. 진짜 군대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게 조금 강하게 느껴졌고 이런 젊은 소위 군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여요. 보수받는 의미로 다니는 그냥 복무하는 거나 이런 친구가 있고 변호사는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부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좀 혹시 뭐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 뭐 꼭 군대가 다 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자기는 군대가 자기 그 저희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돌아가서 무조건 할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그것도 참 지금 돌아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예. 군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비들이나 이런 데를 지원을 했다가도 아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서를 넣었는데도 연락을 안 왔었고 상면을 할까라는 얘기도 했었었어요. 그냥 제가 제안도 했었던 거죠. 뭐 너 여기 와서 일하면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면접 봤는데. 아니요, 면접 보기도 전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 학력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경력은 군 생활이 전부인 변화사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트랜스젠더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군인이 이야기했던 바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 국민한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변희수 써있고 여성 써있고 뭐 경력 보면 거의 군 경력이니까 성전환 강제전역 군 하사 출신 변희수 사람들이 다 아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생계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계속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변희수 하사님이 군과 싸우면서 엄청 힘들어하시고 거의 마지막에는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려워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과 이별시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손가락질 당하면 거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변화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행복 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컸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희는 뭐 이건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고. 지난 3월 3일 변희수 하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그래갖고 문을 저 개방을 했어요. 하니까 방 안에 이제 누워서 이제 엎드려 저기 반드시 누워갖고 이제 숨진 채 있었던 거죠. 왜 인권위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그럼 저는 변희수 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 것 없이 군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육군은 이 권고를 보시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군대로 돌아오려면 소송해서 이겨라. 이게 육군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사가 싸워야 했던 상대는 군 당국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하사는 자기를 쫓아낸 군대 말고 인터넷 악성 댓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중에선 특히 왜 남자로 입대해서 여군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시비가 많았는데요. 당사자죠. 저희는 여군들을 만나서 이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군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씻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을 무사히 우리가 하지만 전역한 여군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뭐가 불편하지? 기본적으로 모여 살지 않아요.
따로 살죠. 하사이상 간부들은 다 독신자 숙소에 살고 다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해서 혼자 생활하고. 변호사와 같은 간부들은 내무반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거주한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체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미 부대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불가피한 사뭐 한 3, 4주 훈련 때문에 퇴근을 못하면 그 잠깐 뭐 씻고 말고 하지. 근데 막 우르르 막 열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샤워기 하나 두고 막 이렇게 씻진 않거든요. 그냥 뭐 먼저 씻으세요. 뭐 먼저 씻으십시오. 뭐 가장 먼저 씻으세요. 이래가지고 순번대로 다 씻고. 게다가 2018년부터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복무 환경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남군 여군이 막사도 분리되어 있고 부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군 부대, 여군 지휘관. 그 여군을 칸막이 속에 가둬놨거든요. 그 안에 변이수 하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변이수 하사와 같은 부사관들도 어디서나 다 남군하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놨기 때문에 남녀군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변이수 하사는 말 그대로 군인으로 살게 되는 거지 여군으로 살게 된다고 인식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지금 성별 정정을 돼서 2로 이렇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친 변호사에게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쳐서 입대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자공이란 난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전례도 없고 일단은. 결정적으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부사관으로의 임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역을 하고 설령 그 지원을 했더라도 이번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아마 입대를 아예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선 충분한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국방 적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 그런 것을 바로 어떤 한 명이 생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북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어떤 병원 관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 산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조금 군의 전투력에 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그건 당연히 이제 전투에 영향을 끼치죠.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직 군 장성도 있습니다. 저는 성전환 수술 이후도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을 굉장히 난 존중했어요. 용기죠. 신념이고. 그걸 왜 꺾습니까? 그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 군의 결정적 전투력의 제요소가 없는데 결국 군의 전투력 기준은 사기, 군기, 단결, 숙달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군 전체 뭐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도 아니고 숙달은 훈련 부분인데 그것도 뭐 큰 문제도 안 되고 군기 기강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니까 이래서 안 된다. 트랜스젠더니까 저래서 안 된다. 군의 핵심이 전투력인데 내 전투력과는 무관한 정체성의 문제로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랜스젠더 군인은 변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중령이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군인을 꿈꿨던 28살 이민규 씨. 한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2017년 공군 장교로 임관해 엄격한 비행 교육을 받으며 입문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다 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료율이 보통 30% 잡은데 그냥 뭐 거의 자는 시간도 많이 없고 비행을 안 해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점수는 거의 늘 상위권이었어요.
비행기량을 충분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좋은 파일럿이 될 수 있다 뭐. 그러다 군복무 중 여성의 정체성을 뒤늦게 인식했습니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고통이 극심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선후배 관계도 좀 남군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시점에 다가왔어요. 호르몬 치료 기록지랑 뭐 수술 기록지를 보여드렸는데 1분 정도 그냥 쭉 훑어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군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 대위 진급을 앞두고 민규 씨는 결국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바위에 그 계란 던지는 것. 그거죠.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군 내부 분위기가 오픈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건. 2019년 여름, 전역을 앞두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게 좋았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정말 힘든 길이 될 거다. 만약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면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자기는 원하는 길이 쪽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원할게 하고서는 그때 이제 나간 거죠. 변호사가 그걸 바꾸려다가 좀 그렇게 된 거였고. 군을 바꿔보겠다던 변호사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약 7년을 쏟아부은 민규 씨는 꿈과 직업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서 막 엄청 그렇죠. 충분히 뭐 남들만큼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21개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ending the ban on transgender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it's another step in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recruit and retain the most qualified people. And good people are the key to the best military in the world. Hi. Hello. 변하사와 상황이 비슷한 미 공군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르메스토 하사입니다. 2016년 여성으로 입대한 그는 달라진 성 정체성을 복무 중인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 뒤 군의 의료 지원을 받으며 남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Serving as a transgender soldier for the past two years, I want to say that we work twice as hard as our counterparts. Talking to the, I guess, to the Korean public, I think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here and that we exist. And I have not made any type of hindrance to my team or my unit. W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We do have different experiences. And usually makes us a lot stronger than any other soldier out there. 미국도 처음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군의 전력과 결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었던 겁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변하사가 전역됐던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성 전환 수술 비용 지원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그 결과를 정책에 보니까 반영을 하던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방부도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